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수심이라 2023년 7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우크라이나 후방 지역에 대해 일련의 미사일 공습과 드론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샤이드 드론 18대와 칼리브리 순항미사일 11기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드론은 18대 중에 12대가 순항미사일 11기 중 7기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두를 격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 건물이 드론과 미사일의 공습을 받아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AEA에서는 러시아 측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모니터 접근을 해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 옥상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여 IAEA가 이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거부하였습니다. IAEA는 지금도 제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접근 요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배치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규모가 만 단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일이라만 자포리자와 도네츠크주 경계 사이에는 제5 제병연합군, 제127 차량 수총사단, 제60 차량화 수총여단이 투입되었고요. 제57 차량화 수총여단은 바흐무트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35 제병연합군과 제38 차량화 수총여단, 제64 차량화 수총여단, 제69 군위여단은 자포리자 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제36 제병연합군, 제37 차량화 수총여단, 제5 군위 탱크여단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에 배치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움직임이 확인되어 이 병력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크라이나군 반격을 막기 위해 투입된 방어병력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밝히길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군이 완편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예비전력은 제36 차량화 수총여단 단 하나의 기동여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말만 본다면 러시아군의 예비전력이 상당히 소진되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주변에 있는 병력들을 전부 다 긁어모아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한 곳에 돌파구를 뚫어낸다면 예비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할 것이고 러시아군은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전력은 작전할 때 반드시 만들어두어야 하는 것인데 그 예비전력이 소진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 지역에서 반격작전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7일에 쿠판스크,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에서 지상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북서쪽 15km 지점과 북서쪽 16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스바토베 남서쪽 13km 지점, 크레미나 남쪽 30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바토베 북서쪽 15km 지점의 산업지대를 함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약간의 진격을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미나 방향에서 공세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미나 북서쪽 18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곳에서 공격이 확인되었는데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바흐무트 북쪽 2km 근처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하였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바흐무트 지역에서 이전에 상실했던 주요 요충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흐무트 남서쪽 7km 지점에서도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크라이나군도 피해를 본 모양인데요. 바흐무트 남부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모양입니다.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경계선을 따라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브디브카 북서쪽 11km 지점, 14km 지점에서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체첸군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서부와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경계선에서도 공세 작전을 펼쳤습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바로 남쪽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으나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과 남서쪽 지역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6일에서 7월 7일로 지나는 밤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키브 남쪽 방향입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